RLC 병렬회로입니다. RLC 병렬회로에 여기 인과전압을 80누토이에 사인의 오메가 T를 인가했습니다. 그랬더니 흐르는 전류가 10암페어였습니다. 아루가 15미고 XLU가 20입니다. 이때 XCA 값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렬은 이 점의 절점이 얼마예요? 80누트의 최대값이니까 VRMS 시료값은 80볼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80에 10온이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8암페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로 흘러야 될 전류는 뭔지는 몰라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J에 6이 흘러야 될 겁니다. 그래야 8자성, 6자성은 10이 됩니다. 이쪽에 6이 흐른다면 지금 현재 여기 흐르는 전류는 J20의 유도성 리액턴스에 전압이 80입니다. 바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J4가 흐릅니다. 마이너스 J4가 흐른다면 결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J6이 흐른다면 여기에 10A가 흘러야 되겠어요? 10이 흐르면 4니까 플러스 J10이 흐르면 결과 여기 4가 흘러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XC 값이 80V가 나오기 위해서 XC는 8옴이 돼야 두 개 곱해서 80V가 나와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백화합성에 의해서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전체 흐르는 전류는 요지로에 흐르는 전류와 요지로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으며 거기 흐르는 전류는 서로 동이상 전류가 아닌 R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유도성이나 또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에 결과 이 J의 20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J4. 그렇다면 여기는 J10이 흘러야 앞에서 플러스 J6이 되고 10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 전압이 80V니까 XC 이꼴 8옴입니다. 그러면 검산을 해봅시다. 전체 전류 I가 몇 암페어입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10A죠? 얘는 1로 흐르는 IR, 1로 흐르는 IL, 1로 흐르는 IC 전류와 같습니다. 고로 전체 전류 I는 IR 플러스 J에 IL 플러스 IC의 합과 같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위상차가 180도 차가 생겨야 됩니다. 여기에 몇 암페어 흘렀습니까? 8암페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냐? J 몇 옴입니까? 20에 80이니까 올라오면 마이너스 J4 플러스 뭘 한 값이 이 자체가
마이너스 플러스 J6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J10이 돼야 J10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 8을 곱해야 8 곱하기 J의 10이 돼서 80V가 나와집니다. 꼭 이런 문제들은 실수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1번 병렬이었습니다. 우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E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JXL분의 E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JXC분의 E가 됩니다. 고로 여기 흐르는 전류는 IL은 마이너스 J의 XL분의 E가 되어서 전류가 전압보다 마이너스 J 90도 뒤진 지상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J가 되고 XC분의 E. 콘덴사 C0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선 진상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콘덴사에 흐르는 전류는 늘 진상전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늘 지상전류고 L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앞선 전류고 C만에 흐르는 전류가 90도 앞선 전류고 L만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뒤진 전류입니다.